니 거기서 뭐해? 이리 와야지. 여러분, 저 내일 면허 기능 시험 보러 갑니다. 면허는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설명을 드리자면, 세 단계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 단계가 필기, 필기 붙으면 학원 내에서 시험 보는 기능 시험, 그리고 세 번째는 도로에서 시험 보는 도로 주행 시험. 요세 가지에 붙으면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운전면허를 취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필기는 붙었어요, 여러분. 그냥 저그 문제은행 아예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아예 아무것도 안본 상태에서 시험 봤는데 72점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조금만 보고 가면 되겠다 해서 딱 필기 시험 보기 전날에 학원에서 주신 문제은행을 한 30분 정도 봤어요. 그 도로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거를 보여주면서 이 도로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무엇인지 고르시오 하고 밑에 4개인가 5개인가 선택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전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오빠한테 그 동영상이랑 그림이랑 그 문제를 보여주면서 이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오빠가 완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그림이랑 동영상 문제 한번 물어보세요. 그 그림이랑 동영상 문제는 그냥 문제은행 보고 공부하는 것보다 주변에 운전할 줄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진짜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저는 평소에 진짜 운전에 관심 1도 없고 막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엄청 무지한 상태예요. 진짜 오빠가 너는 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준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운전에 관심 정말 없고 그리고 완전 길치의 방향치예요. 그래서 내가 면허를 따야겠다 결정한 날 그날 바로 운전면허 학원에 전화해가지고 필기시험 보고 싶다. 언제 가면 되냐? 해서 필기시험까지 지금 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기능 교육을 받고 바로 기능 시험을 보는 날이에요. 유튜브에 기능 시험 2종 보통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그 운전면허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엄청 친절하게 알려준 영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시험을 붙는다면 제가 이렇게 공부했던 것들이 효과가 있었는지 아주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원 셔틀 타려면 집에서 8시 20분쯤에 나가야 되거든요. 밥 먹고 나가려고 7시 20분에 일어났어요. 요즘 내가 짱 좋아하는 햄. 내가 좋아하는 아보카도 퓨레. 근데 나 아보카도 어딨고 아보카도 퓨레를 말했네? 의도한 거야? 아니. 이만 크네. 오빠는 푸카 캐모마일 티. 맛있어 이거. 뜨끈해 엄청. 좋아. 이디야 초코칩 라떼라는 거를 샀어요.
우와 귀여워. 이렇게 들어있어. 색깔 너무 예쁜 거 아닙니까? 어, 양 되게 많아 보이는데 이걸 100ml에 타야 돼? 그러게. 찬바람 불 때 핫초코라떼. 그런 광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응. 짠. 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이렇게 해줄게. 그럴 줄 알았어. 애기들 엄청 좋아하겠다 이거. 나 한 모금만 마셔봐도 됩니까? 응. 그러니까. 소금 좀 칠 거야. 아, 그래도 맛있어. 넌 심심하니 응. 아침에는 이런 게 좋지 않아. 응. 너무 맛있어. 아침으로 딱이야. 너무 떨려. 아 근데 너 뭐 아까는 하나도 안 떨렸거든. 근데 갑자기 응. 지금 떨려. 막상 갈 생각하니까 그런가 보구나. 응. 아니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응. 마음을 편하게 놔버리는 거야. 아니 거기 어차피 장내 주행은 속도 되게 나실 거야. 20km 마일이잖아. 응. 그러니까 사고 뭐 날릴 일도 없고 나더라도 진짜 차만 조금 긁히고 마는 거야. 그 T자 T자 코스가 너무 어려워. 맞아, 원래 시험 볼 때 그게 제일 어려워. 응. 그리고 뭐 여러 번 떨어진다 그러면 뭐 운전 내가 하면 되는 거고. 괜찮으니까. 혼자 하고 싶단 말이야. 아니야. 여기 토스트 맛집이네? 상당히 좋아, 좋아. 맛있어, 이거. 여기 자주 오자. 뻑뻑한 재료 좀 만들어놨는데 그 사이에서 아보카도 필요하다 수분기로 딱 맞아.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듯이. 네. 아보카도 티셔츠 귀엽네. 아, 진짜네. 엄청 옛날에 산 건데. 아 그래? 아니, 소재감이 좀 썸머다. 썸머. 막 잘 먹는다. 물 조금만 먹고. 깜짝 놀랐어? 물을 엄청 조금 먹었어. 짠! 이거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부터 꾸준히 잘 먹고 있다고 보여드렸었던 락토핏 유산균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맨 처음에 이거를 접하게 된 게 어떻게 접하게 됐냐면 엄청 예전 영상에서 거의 한 1년 전 영상쯤에서 제가 영상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락토핏을 엄청 많이 댓글로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코스트코 가서 락토핏 사가지고 먹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여기다 이렇게 담아서 먹고 있어요. 락토핏 꾸준히 먹고 나서부터는 저 진짜 화장실 걱정이 1도 없이 살고 있거든요. 짠! 지금도 하나 먹어주겠어. 이게 특허받은 프롤린 공법으로 만들어진 거래요, 여러분. 프롤린이 아미노산 코팅 해놓은 건데 그래서 얘가 위산에 안 죽고 그 더 많은 유산균들이 장으로 보내야 되잖아, 유산균을. 장까지 살아가는 장내 생존율을 높인 거라 그랬어. 맞아, 맞아, 그렇지. 그리고 국내 최초로 특허받은 거래요. 아, 그래? 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근데 이거 난 특허보다도 너무 좋아. 맛있어가지고 먹게 돼. 맞아, 맞아. 너무 맛있어. 이걸 핸들을 이렇게 팍 꺾으면 안 되고 이렇게 좀 왼쪽으로 슬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움직여도 이렇게 천천히 끼어들거든. 이런 식으로 그냥 핸들 조작은 항상 천천히 해야 되거든. 급하게 내가 천천히 이거를 내가 이 90도 옆으로 꺾어야 되겠다고 팍 하면 꺾으면 차가 이렇게 훌렁하거든. 그리고 너무 확 돌아가거든. 그렇게 가면 안 돼.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오케이. 브레이크 밟을 때는 어떻게 해? 슥 밟으면 돼? 근데 그거는 처음에는 잘 안 되거든. 처음에는 밟을 때 이렇게 꿀렁꿀렁 이렇게 멈추고 사설 운전 교수. 어? 사설 운전 교습소네. 지나가시고.
셔틀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10분밖에 안 남았어. 얼른. 아, 맞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잠깐 멈추라고. 방향이 어긋났다 싶으면. 아, 너무 어려워. 백으로 넣다니? 다음에 좀 앞으로 가가지고 또 왼쪽 그 경계석을 내 어깨랑 맞춘 다음에, 근데 그거 한 바퀴 반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어. 그 다음에 거기서 반 추가하는 거는 뒤집어져 있는. 여러분 지금 2시간 여기서 수업을 받았어요. 2시간 동안. 아, 근데 저 약간 자신감 충만해져 있었는데 지금 너무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떨어질까봐 너무 걱정돼가지고 오빠한테 타이트한 강의를 지금 받았답니다. 그리고 2시간을 더 교육을 받은 다음에 시험을 봅니다. 어떡해, 떨어지면 어떡해. 제가 이따가 시험 볼 찹니다, 여러분. 떨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드라이브에 넣었다가 다시 파킹 위치로 전환하세요.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 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끝났어. 붙었어. 붙었어. 100점. 응.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 엄청 걱정했지. 아니 나 이 페인 몰골 어쩔 거야? 어떻게 아무것도 안 달라가지고 너무 창백한데? 뭔 페인이야? 여러분 저 어떻게 너무 아쉬워. 저 100점에 합격했거든요. 100점? 근데 저 못 찍었어. 찍을 정신이 있나? 딱 그 띵동 합격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 음성 멘트를 카메라에 담는 게 완전 로망이었는데. 중간에 찍었어야 되나? 중간에 카메라가 꺼진 거예요. 카메라가 이게 확대 모드로 찍히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더 광각으로 찍히게 설정을 한다는 게 모르고 꺼버렸나 봐. 초반 부분에만 찍혔어. 아 그랬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합격하면 무조건 삼겹살 먹어야지 나 이러면서 교육받았단 말이야. 저 삼겹살 먹으러 왔지. 삼겹살 진짜 먹는데? 그러니까 너무 땡기는 거야 이 기름진 게. 아니 이거랑 삼겹살 사 먹으러 나온 건 진짜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한 거 좋아. 저도 소원이 뭐래? 아니 아까 중간에 전화해서 완전 멘탈이 나갔길래 난 아 100% 떨어졌구나 이거. 그래서 나를 너무 많이 혼내시는 거야. 내가 너무 그때부터 멘붕이 오는 거야. 도대체 뭐가 맞는 거고 뭐가 틀린 건지가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와 이거 진짜 어렵구나 이런 완전 혼란 상태가 됐을 때 오빠한테 전화를 한 거였어. 그런 거 같더라고. 완전 뭘 얘기해 주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오빠한테 전화했을 때 오빠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나 이거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아까 오빠랑 그 전화 끊고 오빠한테 뭐라고 문자가 와 있었냐면 이렇게 와 있었어요. 시험 보지 말라고. 시험 보지 말래. 괜찮다. 너무 어려우면 오늘 시험 보지 말고 와요. 실내 연습도 잘 안 되면 2시간 정도만 다음에 추가로 받으면 돼. 핸들 감각은 오빠랑 연습하면 되고. 흐. 나는 괜히 시험 봤다가 3천만 입고 오빠가 엄청 엄청. 근데 그렇게 2시간 혼나고 나서 나머지 2시간은 선생님이 나가 계시고 차 안에서 나 혼자 2시간 동안 연습을 하는 거더라고. 근데 그 혼자 할 때는 엄청 잘 되는 거야 혼자. 옆에서 뭐라고 할 수 없이 이렇게 그래서 그때 확실히 감을 잡았어. 그 혼자서 진짜 그 기능시험 보는 데를 무한 반복하거든. 그래서 혼자 무한 반복해보니까 이제 감이 확 잡히더라고. 그리고 저는 이미 다 외워갔었거든요. 유튜브로 영상 엄청 많이 찾아보고 그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는지 그리고 잘 틀리는 데가 어딘지 그리고 T자 코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식 같은 거를 다 외우고 갔었어요. 앞으로 주차 힘든 거 있으면 다 나한테 맡기라고. 근데 공식 없으면 못한다는 게 한점이잖아요. 그 공식을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빠는 워낙 이런 공감각이 엄청 좋잖아. 나는 사실 운전 배울 때 엄청 항상 칭찬받으면서 하는 게 좋았어. 그러니까 오빠는 운전 처음 했을 때부터 엄청 잘했대요. 난 그게 너무 신기해. 내가 연습 나는 되게 도로 연습할 때도 도로 코스 그냥 몇 번 돌아보고 선생님이랑 드라이브 나갔어. 너무 잘해서? 잘한다고 그냥. 대박이네. 그냥 아니 된다고 코스만 잘 외우라고 그냥. 내 주변에 있는 길치들이 다 나한테 너가 면허 따면 나는 진짜 마음의 평온을 얻을 것 같다. 나도. 괜찮아, 살짝 하고. 영광의 삼겹살.
세 명씩 도와줘야지. 일종은 짜파게티. 넣고 부스러기는 입으로. 아, 내가 배가 안 고프다고 생각했는데 이 에피타이저를 먹으니까 땡기네. 이거 넣겠습니다. 넣게. 운전면허 장례식 주행을 붙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왜? 안 먹던 걸 찾아봐. 이거 어떻게? 이게 뭐야? 점점 길어져. 뭐야 이게 무서워. 가져가. 좋아. 자, 다르다. 맞다. 별 수 없어. 이거 넣고 끓여. 다른 수가 없어. 뭐야 이거? 왜 자꾸 새로운 애가 하나를 떨쳐내면. 줘봐. 내가 해볼게. 아니 막 이렇게 새로운 애가 두 개, 세 개씩 막 올라와. 이거 뭐 개인기야 뭐야 이거? 이거 그냥 위로 쭉 올리는 수밖에 없어. 봐봐. 그 다음에. 아니 그냥 얘를 끊어버리자 이렇게. 너무 잔인해.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 보였어. 아파. 됐다. 어 됐다. 천재적이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은 속도다. 짜잔, 트러플 짜파게티 해먹을 거지롱.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없더라고. 중요한 것은 속도라 했구나.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저걸 이걸 넣어야 되느니라. 요즘 핫하다는 브라타 치즈를 넣을 것이다. 요즘 짜파게티 위에 올려 먹는 것이 인스타 사이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나이다. 짜잔. 어, 이거 꼭 그거 같다. 술안. 응. 이렇게 하니까 완성스. 브라타를 썰어. 이게... 미니미 브라타입니다. 잘 어울린다. 김치. 어머님이 주신 나박김치. 너무 맛있는 나박김치. 어때? 아이고. 맛있지? 고봐. 엄마가 그래. 근데 이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이 조합 너무 꿀이다. 이거 이렇게 꾸덕한 이 질감 너무 좋아. 네 여보 진짜 이러다가 그 도로주행도 한 번에 합격해버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러면 뭐 해줄 거야 나한테? 뭐 해줄까? 뭐 해줬으면 좋겠어? 몰라. 진짜 저건 정체를 알 수 없다, 그치? 다 먹었지롱. 아, 배부르다. 너무 배불러. 아, 이거 말로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데? 선생님은 그건 말로 설명 못했어. 그 왜? 그 차 앞에 보면은 이거 뭐라 그랬지? 와이퍼.
와이퍼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돼지코처럼 톡 튀어나온 이게 있어. 그 돼지코랑 그리고 앞에 노란선, 검은선, 노란선, 검은선 이렇게 된 게 있거든. 그 세 번째 검은색 선이 있거든. 그거를 맞추면 된대. 왼쪽 눈을 감고. 이거 완전 야매야, 야매. 엄청 아니, 야매로 알려주셨어요. 아, 이거 충격, 이거. 아, 왼쪽 눈을 감고? 이거 했더니. 그러니까 티차 코스 여러분, 티차 코스가 이렇게 있으면 진입할 때 티차 코스 완전히 기역자로 꺾어져가지고 진입할 때 차 보면 이렇게 돼지코처럼 톡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왼쪽 눈을 감고 이거랑 그 앞에 검은색 이렇게 축축축 비끈간 거 있거든요? 그 세 번째 검은색이랑 이렇게 맞추면 된댔어. 그러니까 꺾는 거를 어디서 멈춰야 될지 모르잖아. 꺾는 거를 이 정도 꺾어야 될지 이 정도 꺾어야 될지 잘 초보자라서 감이 안 오는데 직각이 되려면은 이렇게 맞춰라 이렇게 알려주신 거지. 야 대박이다. 완전 야매즈. 아 진짜 기상천외한 방법이다 이거 진짜. 아 다시 이렇게 해보겠다. 자 봐봐.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 그럼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해가지고 차를 이렇게 꺾은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이 방향으로. 응. 이 상태에서 핸들 왼쪽으로 꺾는 거 맞아? 후진할 때? 어 왼쪽으로 꺾어야 되겠지. 왜 왼쪽으로? 난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외웠어. 난 그게 도저히 납득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진짜 방향 감각이 없나 봐. 아니, 앞으로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잠깐만, 한 장 더 해가지고 차가 앞으로 가. 내 차가 만약에 위에서 본 차 모양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지금 왼쪽으로 꺾은 상태야. 바퀴도 이렇게 꺾여 있겠지? 그 상태에서 후진 기어를 넣으면 왼쪽으로 가는 거야. 응. 근데 이게 외워서 알겠는데 납득은 안 돼. 근데 이거는 차 이렇게 나가서 뭐라 하면 당연한 거야. 어. 아. 그 뭐시 그냥 이쪽으로 돌아갈 거잖아. 응. 이 그 차 앞머리가 이쪽으로 움직이는 건 이해돼? 어? 뭔 소리야? 차 얘기하니까 자기도 끼고 싶었나 봐. 이게 뭐야? 자기도 한마디 거들고 싶었나 봐. 집에서 시속 50km를 아니 바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이쪽으로 이렇게 가지? 바퀴가 이렇게 돼 있잖아. 이 상태에서 앞으로 가면은 이렇게 가잖아. 그치? 이건 이해되지? 뒤로 오면은 왜 핥어 이거를. 뒤로 오면은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오겠지. 그지? 아니 근데 바퀴가 이렇게 꺾여져 있는데 어떻게 뒤로 오면 여기서 후진 기어를 넣으면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올 수가 있어? 아니지. 바퀴가 봐봐, 왜 꺾여? 봐봐. 아, 왜냐면은 이거는 이 바퀴가 차의 가운데 달렸던 말이 돼. 그러니까 이 바퀴가 가운데 있었어.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이겠지. 아! 그 바퀴만 움직인 거면은. 그래 이 팔까지 보니까 무슨 그러니까 말인지 알겠다. 이거를 당연히 이게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아. 어, 그래서 90도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오다가 똑바로 치면은 이렇게 틀어도 다시 원래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90도로 들어가는 거고. 아.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한 바퀴 돌겠지. 아. 이렇게. 아 그러니까 바퀴가. 나의 문제점이 뭔지 알았어. 내 바퀴가 다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앞바퀴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바퀴를 만약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 그 다음에 후진 기어를 넣어. 그러면 앞바퀴는 이렇게 가겠지? 응. 그러면 뒤에가 뒤에는 약 똑바로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뒤에는 이렇게 되겠지. 잠깐 다시 후진 기어를 넣으면은 도로 주행에 주차도 있어? 여보 도로주행은 걱정하지 마. 왜? 앞으로만 가면 돼. 아 진짜? 응. 도로주행에 주차 없어? 주차 없지. 아 천만다행이다. 응 주차는 끝났어. 그런데 앞에서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 연습할 때 선생님은 밖에서 지켜보고 있고 나 안에서 나 혼자 연습을 계속 했거든. 응. 그때 연습할 때 내가 여기서 꺾으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안돼 이러면서 막 뛰어오고 있어 나한테. 차 박살내고 얘가 지금 이거를 왼쪽으로 핸들 돌려. 그러면은
이게 이런